보리쌀을 세번 쪄가지고 널었다가 먹으면은 죽을 끓여 먹으면 그렇게 좋다 그래서요. 저도 한번 오늘 실험 좀 하고 있습니다. 보리쌀 쪘습니다. 한번 찐 거고 이거를 세번 하라 그러더라고요. 다시 찌라 그러더라고요. 한번 해보려고요. 아이고, 너무 늦게까지. 아이고, 머리 싫다, 머리. 아이고, 대라, 아이고, 대라. 아이고, 빨리 쉬라고, 단둘이 쳐놔야지. 아이고, 이틀간 그냥, 비가 오는 바람에 좀 늦어졌자잉? 이게 2kg짜리고 2kg짜리고 너무 어두워졌어. 아, 너무 어두워졌어요. 7시 반. 지금 7시 반까지 지금 오늘 끌어올린다고.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오늘은 좀 힘들게 일을 하네요. 내가 너희 먹이를 내가 이렇게 준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쏟아줘야 너희들이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해놔야지. 안 그러면 이 들쥐들이 아주 얼마나 설치는지. 아이고. 잘 말랐습니다. 청보리쌀이 잘 말라서 이제 빵빵 싣고 빵빵 싣고
보리쌀을 벌써 20kg, 40kg짜리를 주문을 받았어요. 그래, 이 보리쌀 값하고, 요거는 완교도 다 챙겨왔어요.